신논현. 오. 야. 강남역에서 조금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저 저기 알죠, 알죠. 오, 정말 많이 알죠. 그렇죠. 오피스 상권이죠. 이쪽이. 예. 여기도 진짜 맛집들 많아요. 식당도 많고. 어, 거기인가? 여기도 즉석 아닌가? 아, 즉석 아닙니다. 아닙니까?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요? 전 예전에 감독님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좀 씨는 좀 예의 없잖아요, 그죠? 그치. 누나라고 해도 될까요? 그래, 누나라고 합시다. 어, 자랑할게요, 밖에서. 골프 치는 친구들한테. 야, 나 새끼 누나라 그래. 어. 이러면서.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방앗간인 것 같은데요? 저희 방앗간... 방앗간? 어머, 뭐야? 떡볶이 집에서 방앗간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는 시골 가야지만 이게 떡을 뽑는 걸 볼 수 있죠. 저 초등학교 때 봤는데. 자, 저곳입니다. 방앗간. 어머, 뭐야? 오, 이거 뭐야? 사람 되게 많다, 여기. 직장인분들이에요?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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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방앗간에서 떡볶이 파는 거 되게 좋다. 떡 자체가 기가 막혀요, 진짜. 어우, 떡볶이를 근데 점심에도 분식 많이 드시는구나. 아, 있네, 여기 봐. 그때, 있잖아요. 떡 만든 데잖아. 그럼 무조건 맛있지. 직접 만들어서 그 떡을 그제 바로.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여기 떡 방앗간이잖아요, 여기는. 직접 파시 편에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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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에서도 냄새가 엄청 좋겠다. 고소하지. 떡 찢는 냄새라고 했잖아. 오! 오! 아, 저거 저대로 먹었는데. 야, 저거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와. 뭐야? 진짜 장난 아니야. 어묵파에 떡파야. 저는 어묵파긴 한데 괜찮습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여기는 떡을 좀 먹어야죠. 맞아. 예? 담고. 삶은 계란도 넣어야 되잖아. 삶은 계란 누나 넣어야죠. 서운하죠. 가래떡 조청. 이것도 하나 먹어야 되고. 가래떡 조청 가래 이거 팔아요? 나 갈래. 아까 즉떡 맛 보셨죠? 여기는 갓떡입니다. 아이고. 갓 만든 떡인가요? 갓 만든 떡이라고. 갓 만든 떡일 수도 있고 갓떡일 수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갈등. 되게 신기하다. 이거 보일려나 모르겠다. 가래떡이 진짜 그냥 지금 갓 뺀 느낌이에요. 안 떨어지네요. 아, 나 저 떡이 너무 궁금하다. 기대. 보통은 가래떡에 조청 찍어 먹으려고 할 때 보면 가래떡이 나와 있었던 거라 겉이 좀 살짝 건조하거나 말라 있을 텐데 아니면 구워주던가? 그쵸. 근데 이거는 완전 저렇게 먹는 거죠. 진짜 갓. 딱 가래떡. 응, 딱 뽑은. 갓 뽑은 떡은 수분이 많아서 굽거나 튀기면 이게 터진대. 아~ 그래서. 아, 그럼 그 수분을 또 잡고 있으니까 양념도 잘 배이고 되겠죠. 그럼요. 맛있겠네요. 아, 나... 완전 쫀득해. 따뜻한 게 아니구나. 아, 어떡해요,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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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치즈 아니에요, 치즈? 와. 와우. 아, 왜 아예 안 찢어지는데? 이거 뭐야? 아, 왜 아예 안 찢어지는데? 이거 뭐야? 확실히 쌀 맞네. 저 힘을 엄청 줬는데 안 찢어져. 어머, 어머, 어머. 그냥 한번 가보시죠. 너무 힘들었어.
우와. 와, 이거 진짜 안 찢어. 어머야. 안 찢어. 뭐 옛날 생각 확 나는데요? 아우, 어떻게 쫄깃해 보이죠? 맛있긴 하겠다. 식감이 너무 좋다. 이게 아니, 떡 자체도 맛있다. 예술이야. 아, 나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요, 지금. 어떡해! 야, 이거 세다. 아, 조청 조금 너무 맛있다. 와. 약간 간식처럼 먹기 너무 좋다. 괜찮으세요? 떡은 어제 가서 우리가 먹지 못했었던 그런 맛인 것 같아. 이러거든. 네, 저 원래 잘해야 되잖아요. 우와! 우와, 저게 뭐야? 쫀득이 아니야, 쫀떡!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쫀떡. 단어가. 쫀떡. 아, 궁금한데? 이 떡이 유난히 찰기가 있던 이유가 한 번 뽑은 떡을 다시 기계에 넣어서. 오? 한 번 더 찐다는 거잖아요. 한 번 더 한다는 거. 아니, 그게 좀 더 특별한 거예요. 모든 반죽은 치대는 치댈수록 쫄깃했거든요. 찰기가 좋죠. 실제로 사장님 부모님이 방앗간을 하셨고, 네, 아들이 역시. 그 가게를 물려받아서 이제 하고 계신 거. 예술이야. 오!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만. 오!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만! 오픈하셨습니다. 예. 와, 저게 너무 세다. 아, 조청 조금 너무 맛있다. 그럼 맛있는 것 같아. 여기 왜 인기 있는지 알겠다. 응. 분식집이 아니고 왜 방앗간인지 알겠네. 떡이 중심이니까. 와. 우와. 아, 그러네. 오. 우와. 아, 그러네. 오. 저 베개 아니에요, 저거? 베개 느낌. 베개인 줄 알았는데. 네. 떡볶이랑 계란 먼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요. 떡볶이 계란 먼저. 네. 오, 예스. 아, 계란이 하나에 두 개구나. 어, 나이스. 나이스. 자, 보자고. 잘 맛있게 하십시오. 네, 잘 먹겠습니다. 쌀떡. 빛깔 보세요. 아, 오. 근데 보니까 지금 강남 한복판에 있어서 그런지 그 비주얼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럼요.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잘 맛있게 하십시오. 네, 잘 먹겠습니다. 감자 샐러드네. 감자 샐러드네. 감자예요? 어. 오, 되게 신기하다. 근데 약간 좀 묽은 듯한 감자 샐러드인데? 그치? 감자야, 에그야? 감자죠. 또 연한데 맛이 은은하게. 되게 슴슴해. 네, 되게 슴슴해. 완전. 저는 처음에는 에그 샐러드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떡볶이 우주가 계란 넣게 먹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게 맛이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집에서 부모님이 만들어 오셨던 감자 샐러드 있잖아요. 딱 그 맛이. 엄청 슴슴해요. 네, 슴슴해요. 와, 이거 지금 뜨거. 예술이야.
우와, 저것도 손 엄청 가는데. 승부 스타일, 승부 스타일. 이야, 진짜 손 많이 가신 거 같다. 이거 다 직접 또 하신 거예요? 저는 맛이 왜? 없을 수 없는 맛없어. 야, 아, 퍼먹고 싶다, 근데 저거 그냥. 야, 이게 진짜 아이스크림 같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야, 저거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와.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 이게 고추장이죠? 어떠세요? 솔직히 양념은 살짝 매콤하긴데 단맛이 되게 많아요. 단맛이 좀 있어요. 네, 감자향도 같이 좀 드셔보세요. 그래가지고 화상을 먹어봐요. 그 감자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아, 맞다. 그래, 저게 난 너무 궁금해. 특이할 것 같아. 근데 이 맛은 전체적인 이 단맛이 조금 있다 보니까 맞아. 이 감자가 들어가 조금 잡아주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나 감자야 막 이건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감자가 막 야 이게 아니에요. 어. 그냥 감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소스가 좀 약간 더 뭐랄까 걸쭉하고 단맛하고 매운맛이 있어서 약간 중간에 중간을 잘 시켜서 약간 그런 맛이다. 이게 단일 메뉴로 감자 먹으면 어 뭐지 싶은데 같이 먹으면 또 감자 맛이 좀 나요 또. 이렇게 어울리기가 너무 맛있어. 어, 진짜 어울리는데? 의외로 어울리네. 아, 궁금한데? 떡볶이가 와, 떡이 이렇게. 우와, 떡 크네. 우와. 저 한 밀떡 한 6개짜리인데 지금? 떡 색깔이 너무 예쁘다. 와, 다르네 확실히. 먹어봐야지. 드셔보세요. 아, 색깔이 참 이뻐요. 예쁘다. 고추장 냄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아이고, 어떻게 쫄깃해 보인다. 진짜 쫄깃하는 거 맞죠? 딱 봐도 맛있어 보여. 아, 떡 진짜 너무 궁금해. 쌀떡이라 식감이 되게 좋아. 그리고 떡이 기가 막혀. 어이구. 그치 뭐 쌀떡은 뭐 식감 넘버원이죠. 어이구. 와, 떡 엄청 쫄깃하다. 이 잡아요. 그러니까 입 저기 씹으면 그지 치아를 잡듯이 그렇게 잡고 있어. 그 정도 쫄깃하구나. 맛있다. 물을 좀 갖고 올게요. 떡이 최고네. 떡이 진짜 맛있다. 떡. 너무 맛있는데? 이래서 가래떡인 것 같아.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인기가 많나 보다, 이거. 맛있겠다. 아, 궁금하다. 양념이 아예 스며든 건 아니고 겉에 있는데 뭐가 잘 어울리는지? 잘 달라붙어 있죠. 아, 겉돌지 않는구나. 이 소스가, 옛날 어렸을 때 고추장 맛이 많이 나는 그런 떡볶이 맛이란 말이야. 살짝 매콤하긴 한데 단맛이 되게 많아. 단맛이 좀 있어. 확실히 단맛이 딱 있어요, 포인트로. 저 맛있어. 저거 맛있잖아. 진하다, 색깔. 그러네. 색깔이 참 이뻐요. 이쁘다. 근데 가래떡은 원래 좀 소스가 좀 진해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가래떡을 약간 고추장 베이스로 많이 하죠. 저게 떡볶이 다 많이 들어가기도 너무 좋아. 다 있어요. 다 맛있잖아요. 다 진짜 너무 맛있대. 그 파에 떡볶이 국물 들어가잖아요, 그 안으로. 그쵸, 그쵸. 맞죠, 맞죠. 훨씬 맛있는 것 같아. 그러네. 맛있네. 근데 저는 여기 이 집의 장점이 이건 진짜 떡, 떡. 떡, 무조건 떡. 떡이 다 있어, 떡. 그러니까 소스, 원래 떡볶이는 소스인데
소스가 아니고 떡이 다한 것 같아, 떡. 가장 중 떡볶이의 중요한 게 뭐야? 떡이잖아. 떡이죠.